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동영상 강의, 오늘로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이어서 네트워크를 잠시 살펴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전에 저랑 같이 실습했던 슈팅 게임에다가 네트워크를 붙여서 멀티플레이가 되는 그런 게임을 실습해보는 제 책의 10장에 있는 내용을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오프라인을 강의를 하면 한 8시간을 제가 풀로 한줄한줄 코딩하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의 원리와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과 이제 여러가지 조건의 환경의 제약상 이렇게 저희가 실습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저랑 같이 했던 제가 설명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던 거를 혹시 독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니티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뷰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아, 이 게임 워드가 네트워크 통신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게 되고, 그 네트워크 컴포넌트 뷰라는 건 지금 이렇게 게임 워드에서 빈 게임 워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컴포넌트 미셀리니어스 네트워크 뷰를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가 수정하게 되고, 여기에 뷰 아이디가 붙게 되고, 또 새로운 게임 워드 만들어서 이 게임 워드에도 컴포넌트 Miscellaneous Network View. 얘의 네트워크 뷰 아이디는 2라고 붙게 됩니다.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이렇게 되면,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니티 네트워크는 라크넷이라는, 뭐, 이름은 뭐, 부르기만, 뭐, 여러,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락넷이라고 부릅니다. 이 락넷이라는 이 외부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를 사용해서 유니티 엔진을 통신하게 되는데, 유니티에는 그걸 네트워크를 통신을 도와주는 컴포넌트가 바로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는 기능 중심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쓰려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게임 워드가 그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게임 워드는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가 붙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게임 워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렌더러가 붙어 있으면 화면에 그려지는 렌더러 기능을 갖고 있는 게임 워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노자 계속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기능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라. 마인드 시프트를 해야 한다. 항상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라도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RPC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라 해가지고, 한쪽 시스템에서, 한쪽 다른 시스템에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RPC라는 게 있었습니다. 리모트 프로세스 콜인데, 리모트 프로세스 콜 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네트워크 뷰에 RPC 해가지고 함수 이름 안에 그 다음 인자 뭐 그리고 옵션 이렇게 해서 됐는데, 거기 보면 특정 게임 워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네트워크 뷰에 붙어 있는 함수가 호출되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뷰가 컴파운드 붙어 있는 이 뷰에 붙어 있는 이 네트워크 뷰가 컴파운드 있는 여기 안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그 함수들만 붙어있는 함수들만 RPC 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RPC 호출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하려면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가 필요하구나. 네트워크 뷰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실습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작 결과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네트워크 온라인
빌드 세팅에 또 현재 지금 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add current에서 하나의 씬을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그래서 밑에 빌드 버튼 지금 내 빌드하고 있는 플랫폼은 PC 스탠드얼론입니다. 그래서 빌드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빌드 폴더 안에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실행 파일로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씬을 포함한 현재 스크립트 리소스를 전부 빌드를 해서 이렇게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선택한 게임이라는 실행 파일 이름으로 안에 제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스크린 레솔루션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윈도우 모드로 가장 적게 640480 그래서 플레이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게임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었고 하나를 추가로 하나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멀티플레이가 되는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보면 두 개의 게임이 켜있고 지금 이제 동영상 촬영 때문에 1024768에서 해상도를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는 걸 좀 독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이제 스타트 서버로 실행하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서 실행된 서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버로 실행 그래서 액세스 허용 그리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실행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이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움직이는 제 캐릭터, 제 비행기가 옆에 있는 게임에서 같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딜레이는 있지만 거의 실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딜레이 있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역시 옆에, 그 옆에, 클라이언트에서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슈팅 게임에 네트워크를 붙여서 유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만든 실시간 멀티플레이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자, 보면 상태를 보면 현재 연결된 제 IP와 지금 얘는 서버로 실행되었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 걔랑 연결되는 핑은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로컬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행은 클라이언트로 실행되었고 이제 서버랑 핑 거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NGY와 제가 2D 스프라이트를 만들어낸 게임 안에 게임 플레이어나 NM이나 총알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디스커넥트하면 화면에서 클라이언트는 사라지고 서버만 남게 되고 역시 디스커넥트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종료. 이티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게임부터 살펴보면 메인 게임부터는 먼저 메인 핸들러라는 애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 붙어서 아예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게임 모드구나 이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모드는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 밑에 유니티 네트워크 CS라는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그냥 약자입니다. 유니티 네트워크 CS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IP랑 포트 127.0.0.12345 그리고 플레이어가 생성되면 어떤 프리팝을 쓸지 프리팝을 선택을 해보면 프리팝 역시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라는 스크립트를 갖고 있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 매트리얼을 갖고 2D 그 스프라이트 메쉬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폴리곤 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플레이어 게임워트를 만들어주고 얘가 쏠 총알 블랙 프리팝 얘 움직인 속도 그리고 총알 쏘는 딜레이 얘 이름을 출력해줄 이제 텍스트 메시지 하나 그래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뷰라는 통신한테 필요한 네트워크 뷰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 보면 먼저 메인 핸들러부터 열어볼까요? 자, 메인 핸들러 잡아보면
보면 이제 뭐 실제 제 게임에서는 목숨이 깎이거나 스코어가 늘진 않은데 이거는 제가 거의 초반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걸 갖고 수정해서 프로젝트를 게임을 좀더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움직임 속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캐릭터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UI 거기 라벨에다가 이제 지금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적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메인 핸들러 스크립트입니다. 자, 얘는 뭐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이 아이는 유니티 네트워크 CS 이 스크립트인데 이게 처음에 보면 살짝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동작을 하나하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나요? 플레이 누르면 지금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디스커넥티드라는 상태인데 디스커넥티드라는 피어스 상태일 때는 지금 IP랑 포트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로서 연결할 건지와 버튼과 서버로 시작할지 버튼 두 개를 출력해야 된다. 소스 살펴보면 딴게 필요 없고 운지화에서 지금 상태가 연결 중이 아니면 디스커넥티드 상태면 그럼 화면에 아까처럼 현재 상태는 디스커넥트이고 화면에는 클라이언트로서 연결할 건지 서버로 시작할 건지 버튼이 두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서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클래스의 커넥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하기 전 IP와 포트를 인자로 넘겨주게 되고 내가 서버로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클래스의 이니셜라이즈 서버 함수를 이용해서 얼마까지 클라이언트 연결을 받고 어느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받겠다라는 그 함수를 호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넥트가 아니라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나의 IP를 이제 화면에 뿌려주고 상태가 연결 중이면 연결 중입니다. 커넥팅이라고 뿌려주고 내가 지금 클라이언트 연결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 서버랑 연결되어 있다면 서버 이것이 그 뒤에 서버랑 클라이언트 연결된 핑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때 디스커넥트 버튼은 이제 네트워크 클래스의 디스커넥트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유니티 네트워크를 위한 멀티플레이의 가장 시작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클라이언트 연결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서버입니다. 서버가 실행이 되었으면 내 캐릭터를 소환해야겠죠? 그리고 서버에 클라이언트 연결되면 스폰 플레이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스폰 플레이어는 바로 이 위에 있는데 스폰 플레이어 보면 새로 연결된 네트워크 플레이어 새로 연결된 플레이어 내가 몇 번째 플레이어인지를 내가 얻을 수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한테 내가 앞에서 지정한 플레이어 프리팝을 네트워크 인스턴스 해라 네트워크 생성해라 라고 하고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니 뭐니 이제 이런 저런 거 컴포넌트를 얻어서 여기다 이제 관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뷰에 이제 셋 플레이어라고 함 RPC 호출을 하게 되죠. 거기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연결되었다는 걸 설정하는 셋 플레이어 함수를 다 호출되는데 이셋 플레이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설명인데 네트워크 인스턴트 디에트 인스턴트 디에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스턴스 하게 되면 처음에 게임에 로그인한 친구가 있고 또두 번째 로그인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친구를 인스턴스했으면 이 친구 화면에는 이렇게 둘이 다 보일 건데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가 언제 들어왔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스턴트라고 하면 내가 여기 들어와 있었고 앞에서 네트워크 인스턴스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왔어도 앞에 생성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시 생성한 내용을 전달받아 생성을 받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것들은 나중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나 연결되어 있는 피어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정보가 유지되고 공유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라 네트워크 인스턴트 함수를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받아서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따라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함수를 열어보면, 다른 거는 기본 저희가 많이 했던 슈팅 게임과만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함수를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돌지 않을 뿐더러, 지금 네트워크 클래스 안에 플레이어가 오너, 이 게임 오트의 주인과 같으면, 즉, 이게, 지금 이 게임 오트 이 플레이어가 내 플레이어라면 내가 직접 입력 키를 받아서 내가 키를 받아서 내 캐릭터를 이동하겠다라는 거고, 총알도 네트워크 인스턴스 하겠다. 근데 내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내가 이동이나 총알을 발사할 수 없겠죠. 그래, 그건 당연히 그렇게 다른 플레이어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온라인 게임이 될 수가 없겠죠. 내 플레이어 화면 안에는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내 플레이어, 내 캐릭터인지를 찾아서 그 캐릭터에게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구분입니다. 바로, 생성할 때 받은 새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 클래스의 주인은 새로운 등장한 이 플레이어다. 그래서, 오너라는 게 세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를 갖고 있는 게임오트에 누가 접속한 해당하는 플레이어 정보가 이 스크립트에 좀 직접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만 이 게임오트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리모트라는 스크립트가 컴포넌트가 붙이게 되고, 그 나서 이제 화면에 이제 IP나 뭐 이런 걸 뿌려주게 되는데, 자, 플레이어 리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아마 개발의 경험이 없거나 이제 많은 개발을 겪어보지 않은 독자 여러분의 경우는 좀 어려운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정말 좋은 코드라서 좀 코드가 많이 이제 길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잘 해봐야 150줄도 안 되는 코드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몇 가지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용어들이 쉬운 것들이 없어서 쉽지 않아서 이제 쉽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제 플레이어 리모트라고 하면 내 화면에 붙어 있는 내가 조정하지 않는 남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내 캐릭터의 경우는 내가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이 30번 갱신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플레이어 캐릭터, 플레이어는, 초당 15번, 30번인데, 그러니까 두 프레임당 한 번씩밖에 위치가 안 오다 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처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오게 됩니다. 부드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는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동하게 됐죠. 그거를 덜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보관 방법이 외관 보관과 내관 보관법이 있는데, 익스트라 너플레이션, 인터폴레이션, 이너 인터폴레이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코드가 바로 그렇게 넘어 그 전달받는 위치 정보나 회전 정보를 받아서 이동 보관, 위치 보관을 해주는, 부드럽게 이동시켜주는, 보관을 해주는 스크립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tat라는 클래스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벡터와 포지션을 위치할 벡터와 그리고 회전을 표시할 커터니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임 스텝에 필요한 타임 플러 t라는 걸 갖고 있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됐고,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네트워크 뷰 옵저브는 디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뷰가 자동으로 여기 하나 있는 온시리얼리즈 네트워크 뷰라는 이 함수를, 이벤트 함수를 초당 15번 호출해줘서 패킷처럼 스트림을 주고 읽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자, 이어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쓸 이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 안에 다른 건다 됐고, 이제 여기 add 스테이트라는 이 스테이트가 추가되는 곳이 있는데, 스테이트가, 여기군요. 스테이트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스테이트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최신 거면 최신 거에 대한 위치로 보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였던 속도를 알고,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핑이 주고받고 네트워크 패킷이 주고받는 그 타임을 알고 하다 보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거리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즉, 속도에 시간을 곱하면 그 시간당 이 속도 이만큼 이동을 했을 테니까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달되어 오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인데 전달되어 오는 그 위치 정보를 갖고 부드럽게 덜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보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면서 들어온 타임 스텝 보이는 타임 정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빼가지고 타임 정보를 받아가지고 벡터의 보관 함수, 벡터 3 러프 함수와 커터니언의 보관 함수, 또 S 러프 함수를 이용해서 회전을 보관해주고 위치를 보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속도를 구하게 되고요. 예, 델타 값을 갖고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밑에 보면은 get velocity라 해가지고 지금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나중에 RPG를 만들어서 RPG에 RPG 게임의 이 네트워크 이 플레이어 리모트 이 스크립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 get velocity를 이용해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조정하지 않은 다른 캐릭터의 위치 정보가 자꾸 들어와서 포지션이 바뀐다면, 즉 속도가 생긴다면 그 애니메이션을 걷거나 뛰는 애니메이션을 바꿔준다면 자연스럽게 걷거나 뛰면서 이동하는 내 화면에서 이동하는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볼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게 하는 플레이어 리모트 이 클래스가 하는 일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위치 동기화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스크립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줄한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거기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신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위치를 보관해주는 스크립트구나라는 것, 기능을 갖고 있는 스크립트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코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 리모트와 플레이어 유니티 네트워크 CS를 이용해서 바로 그러니까 온라인 실시간 플레이가 가능한 이제 슈팅 게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라면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코딩하고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해 가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의 제약상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